네, 오늘 오전에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동식 화장실 제조업체, 또 페인트 도장업체, 금속 가공업체 등 세 개의 업체가 입주한 1층짜리 공장 건물 한 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. 또 일대에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70여 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소방당국은 소방관 70여 명과 장비 29대를 투입해서 화재 발생 50여 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.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